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북측 수석대표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입니다. 남북 정상의 동선과 회담 생중계뿐 아니라 부부동반 오찬 여부까지 폭넓게 협의할 전망입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영 기자. 네, 남북 당국자들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 논의를 위해 또다시 마주했습니다.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실무회담을 열고 정상회담의 의전, 경호, 보도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당초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지만 북측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돼 김상균 국정원 2차장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상균 2차장은 국정원에서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데 최근 우리 예술단의 방북에도 동행한 바 있습니다. 김상균 2차장 외에 조한기 의전비서관과 신용욱 경호차장, 권혁기 춘추관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회담 대표로 참석합니다. 북측에서는 수석대표를 맡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비롯해 모두 6명이 회담장에 나왔습니다. 김창선 부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2012년 초부터 일종의 첫 비서실장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노동당과 국방위원회, 내각 등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 문건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고 있으며 서기 실장과 함께 의전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서기 실장 직함으로 불렸던 김창선이 국무위원회 부장 직책임이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회담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도착한 이후 어떻게 군사분계선을 넘을지가 논의됩니다. 남북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남북정상회담의 TV 생중계와 부부동반 오찬 여부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열렸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영상은 모두 녹화돼 사후에 공개됐습니다. 부부동반 오찬의 경우 리설주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와도 식사한 선례가 있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